여러분,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. 제가 화요일 날 데이 오프라 요리를 좀 열심히 하고 엄청 촬영을 다 해놓고 나중에 에디팅 하려고 보니까 오디오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새로 산 카메라에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걸로 촬영을 다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촬영한 거 너무 아까워서 이날 촬영본을 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에디팅 프로그램으로 한 4에서 8배속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이스오버를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서 요리하는 소리가 없어진 점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. 배경음악을 깔고 그냥 보이스오버를 해보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다고 엄청 좀 다양하고 헤비한 요리를 먹였더니 남편이 좀 심플하고 라이트하게 먹을 수 없냐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식으로 가볼게요.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보통은 쉬는 날에는 좀 몇 가지 요리를 더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밑반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주키니를 사용할 거고요. 원래 레시피는 애호박인데 제가 애호박을 사려면은 한국식품점을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주키니를 두 개 사용할게요. 애호박 또는 주키니는 그냥 한입 크기 정도로 썰 거예요. 반달 모양으로 썰겠습니다. 저는 칼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입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썰고 있어요. 칼솔이 찹찹찹이 빠져서 좀 아쉽지만 열심히 칼질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대파나 쪽파를 썰면 되고요. 다진파로 한 두 큰술 정도 필요해요. 그 다음 고춧가루. 고춧가루는 저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보통 냉동실에 보관을 해요. 요 레시피에는 고춧가루 1.5 큰술입니다. 그 다음에 물 두 큰술 넣고요. 맛술 한 큰술. 파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넣고 그 다음에 새우젓을 넣을 건데 새우젓은 작은 숟가락으로 두 숟갈입니다. 그 다음에 일반 간장 작은 스푼으로 반을 넣어야 되는데 반이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양념장을 잘 섞어주고 여기다가 후추를 넣으셔도 괜찮아요. 자, 이제 볶겠습니다. 주키니랑 양파를 먼저 팬에다가 놓고 요거는 저는 일반 식용유 사용했는데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2-3분 정도 볶을게요. 이제 만들어둔 양념장을 집어넣어요. 그 다음에 이제는 불을 조금 세게 올린 다음에 4분에서 5분 정도 저어가면서 볶습니다. 근데 너무 오래 볶으면은 좀 주키니가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살캉거릴 정도까지 볶아줄게요. 한 80% 정도 익었다고 느껴질 때쯤에는 참기름을 뿌리고 취향껏 후추, 통깨 등을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. 잘 저어주고 네, 역시 흘리고 있네요. 네네, 아이고 쿡탑. 네네, 안 될 것 같네요. 뒤늦게 이건 안 되겠다는 거를 인지하고 다시 담습니다. 물을 사놓은 게 냉장고에 있었는데 별로 요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가 이제 사 마시려 그래가지고 얼른 소고기 무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무는 그냥 적당히 자르시면 돼요. 취향껏.
네, 그 다음에는 양파 한 개. 양파는 넣는 레시피도 있고 안 넣는 레시피도 있던데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소고기. 소고기도 역시 뭐 이렇게 두꺼운 고기 국용으로 하셔도 되고 불고기감으로 해도 되고, 저는 그냥 해동하기 귀찮아서 마트 가가지고 스카치 필레 스테이크 그냥 한 장 8불짜리를 사고요, 썰어줍니다. 비계 같은 거 제거하고요, 참기름을 두르고 일반 식용유도 조금 두르고 거기다가 소고기를 볶을게요. 스테이크감은 더 두꺼우니까 스테이크감을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제가 불고기감을 애드하겠습니다. 가른마늘 역시 넣어주고요, 다진마늘도 돼요. 보이스오버로 녹음하다 보니 이렇게 고기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안 들려서 정말 아쉽네요. 물을 집어넣어서 고기랑 같이 좀 맛이 뵐 수 있게 볶아줄게요. 물을 안 볶고 국을 끓이면 좀 더 맛이 좀 없다 그러더라고요. 볶아준 다음에 국간장입니다. 국간장 조금 둘러서 고기랑 무에 간을 해주고 멸치액젓도 조금 사용해줄게요. 물을 넣기 전에 먼저 한번 간을 한 채로 볶는 게 좀 더 맛있어요. 참고로 아는 척하지만 저 오늘 묵국 처음 끓여봅니다. 물을 넣고, 아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처음 찍힌 거 오리지널을 보니까 정말 쓸데없이 시네마틱 하더라고요. 뚜껑을 덮고 좀 국물이 잘 우러나게 끓여줄게요. 간은 그냥 맛 봐가면서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. 청경채에 대해서는 딱히 뭐 레시피할 게 없는데 제 인치님이 질문을 주신 게 있었어요. 레시피 어떻게 하냐고. 굴소스를 넣어서 볶아볼게요. 두부김치를 할 거예요. 두부를 물에다가 데치고, 그 다음에 김치는 그냥 요거 한인마트에서 산 김치예요. 요거 맛있어요. 도마에 자르기 귀찮기 때문에 가위로 대충 잘라서 볶겠습니다. 이제 팬 두 개예요. 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르고, 저는 포도씨유를 사용합니다. 청경채를 목에다가 넣고, 양이 많아 보이지만 숨이 좀 죽어요. 근데 양이 많긴 많네요 보니까. 그 다음에 김치를 볶습니다. 저희 남편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다른 한식은 좀 먹는데 김치는 잘 못 먹어요. 김치는 잘 못 먹지만 저렇게 볶아주면은 그래도 좀 먹더라고요. 볶다 보니까 김치가 모자란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치를 조금 더 추가하고, 그 다음에 설탕 취향껏. 계량 따위 안 합니다, 설탕은. 그 다음에 간장을 조금 둘러서 불맛을 좀 내줄게요. 그 다음에 굴소스. 굴소스는 그냥 조금만 넣고, 어차피 청경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열심히 젓진 않아도 돼요. 타진 않아요. 이제 양손을 쓰는 스킬을 시연합니다. 한쪽에서는 청경채를 볶아주고 있고 반대쪽에는 두부김치를 할 김치를 볶고 있어요. 참치, 저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브랜드. 저는 원래 삼겹살 아니면은 스팸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금 라이트하게 드시고 싶으셔서 콩씨 아저씨가 열심히 볶아줍니다.
다 되었습니다. 위에다가 깨 뿌려서 마무리하면 되고요. 자, 오디오가 여기서 나오네요. 어이가 없어라. 소고기 묵국, 호박 볶음, 그분의 청경채, 감자 샐러드, 두부김치.